12월 17일 대전 예술의 정당 아트홀에서 그라시아스 아참난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두 차례 공연됐습니다. 지난달 북미 칸타타 투어에 이어 국내에서도 순회 공연 중인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이날 대전 시민들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며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었습니다. 1막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, 2막에서는 오헨리의 단편소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각색한 뮤지컬을, 3막에서는 헨델의 오라토리오, 메시아 중 할렐루야 등의 합창을 선보였습니다. 아, 저는 매해 이거 그라시아스 창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매해 보러 왔는데 매해 보더라도 그때그때 감동이 또 다른 것 같아요. 가족을 위한 크리스마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 그 창단 하는 게 더 와닿았고 예, 너무 좋았어요. 아름다운 스토리하고 거기에 이제 음악이 아주 그 멋있는 음악이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아주 좋은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늘 보지만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정말 수준 높은 합창단입니다. 그래서 우리 여기 대전 지역에서는 정말 만나기 힘든 합창단이 만들어내는 오늘 그 아름다운 그 뮤지컬 공연이 정말 저한테는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. 그라시아스 합창단 설립자 박욱수 목사는 이날 대전 시민들을 향해 가정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돌아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 가정이, 사회가 달라질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. 크리스마스의 어떤 그런 의미라는 건 예전에 그냥 막연히 노는 날, 쉬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어떤 가족으로서의 의미라든가 진짜 그 크리스마스가 가진 어떤 본연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그런 걸 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전 칸타타는 행복 나눔 캠페인을 통해 다문화 가정, 청소년 쉼터,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청소년들과 이웃에게 따뜻한 공연을 선물하며 약 30개의 단체에서 900여 명이 이날 공연을 관람했습니다. 특히 육군본부 창모촌장은 감사패를 박욱수 목사에게 전달하며 대전 칸타타 행사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. 올해 20주년을 맞는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서울 KBS 홀 공연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. 굿뉴스TV 박종인입니다.